Halo. Halo semuanya. Hari ini kita mau ke rumah mamanya Jun. Mertua. Today my father's birthday, so we are visiting now, right? And we make some surprise. Indonesian food. You cooking? 이거 뭐야 도대체? 와, 유쿠킹 이거 뭐야 도대체? What you cooking? 이거 뭐야 도대체? And we gonna do like some prank video. Kita bakalan coba makan pakai tangan, jadi nggak pakai sendok, pakai tangan di depan ibunya Jin. Your mother reaction? My mother never seen like this. And my mother never eaten Indonesian food. She visits, but the time she didn't really eat like traditional Indonesian food, right? And so, okay. Jadinya sampai ketemu di sana. Bye bye. Thank you. Welcome. I'm so happy. It's so good. Look at it.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고추가 이게 우리 그 고추가 아니어가지고 고추가 다른 고추여가지고 맵더라고 엄청. 매워? 매워. 그냥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 그냥. 밥이랑 이게 조금 넣고 비벼 먹으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응응. 그냥 맛만 먹어. 엄마 어차피 이거 닭백숙도 했대. 매워가지고. 다른 거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앉아. 내어서 첫사랑 한 입씩 먹어봐야지. 말고 안 돼서 이거 좀 돼. 데펴야 되지 이거 조금. 성국이 없지? 2층이 있나? 아 2층 있어. 2층 나 갔다 와. 우리가 받쳐 먹어. 아니 먹물로 요리를 하는 거야? 먹물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매워요. 잘 안 맵고? 진짜 너무 먹을래. 먹어. 지금 낮에 시원하구나. 아 이건 저긴데. 닭똥집. 닭똥집. 아 닭똥집이야? 그냥 먹으면 해. 약간 매콤한데 어휴 저 밥이랑 같이 먹어. 이거 할 때 그냥 안 매운 걸로 고추 안 넣고 하면 맛없어? 그렇지. 베트남 걸 샀어. 그래가지고 더 맵지. 베트남 거 원래 엄청 맵잖아. 여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숟가락을 따로따로 이렇게 두거든. 숟가락을 이렇게 두 숟가락 이게 설거지 되게 한국인은 이렇게 안 먹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이 숟가락을 이렇게 둬.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매운 걸 조금 이렇게 들어 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두면은 나도 이제 옆 사람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뭔 소리냐. 그리고 여기 또 오징어 있으면은 또 그럼 나도 그렇게 먹을래. 자기 거 이거 다 있는데 뭘 또 이렇게 먹고. 아니야 난 그렇게 먹을래. 오케이 빨리. 원래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원래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뭐지 그런 거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고 먹잖아. 서로 이제 반찬 문화 차이 숟가락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먹고. 오징어 요새 비싼데? 너무 매운 줄 알아. 좀 저기다 보기는 좀 그래. 우리나라 사람한테 익숙하지가 않을까요? 맛있나 보다. 맛있다. 이제 이게
먹물 맛이 많이 나네. 그렇지. 그게 원래 더 많이 나는데 한국 오징어는 그렇게 좀 덜 나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나면 더 맛있더라고 이게. 먹물 맛이. 간다 먹어. 내 손으로 먹을까? 적응 안 돼. 둘 다 이거 아니 그렇게 손으로 갖다 밥을 집어 먹어? 밥으로 먹는 거. 아우 적응 안 돼. 나 사실 몇 번 안 먹어봤어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먹는. 아 진짜 적응 안 돼. 손으로 먹으면 다 맛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손에서 짭짤한 것도 있고. 음식 이렇게 만들다 손으로 집어 먹으면 얼마나 애담한데 우리는. 그치. 창동 문화는 아니지. 애담하다. 소스가 특이한 건가 봐. 코코넛 밀크. 아 코코넛.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그런 거. 너무 맛있네. 맛있네. 남자집 가면은 이렇게 손으로 먹을 때도 많아. 맞아. 그렇지도 않게. 아, 나 그렇게 먹어? 네. 그거 손 씻어? 그리고 그릇도 주잖아, 그거. 손 씻는 그릇도 줘. 식당에 다 해, 처음. 그렇지.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엄마 아빠 놀랄까 봐 일부러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건 안 먹었었어. 놀래지. 난 아직도 잘 못 먹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요거로 밥을 어떻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얘를 숟가락처럼 해서 이렇게 그렇게 먹어? 딱 먹는데 나는 잘 못 먹어 아직. 아 이렇게 해서 먹구나. 맛있네. 오징어가 맛있다. 그거 먹으면 맛있다. 이거 먹어. 그럼 근데 벌써 나 먹었어. 숟가락 먹으면 밥 더 줄까? 아니 당 먹어. 당 먹어. 아니 밥 있거든? 근데 그때 남자가 해준 거는 엄청 진하고 이게 완전 새까맣고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That never really is not. 먹었어? 한국에서? No. Satu potong dua. First time. Makannya sudah satu ekor. Iya emang kan? Enak. Enak banget ya nggak apa-apa. Enak banget. Ini tuh nyata. Indonesia sih. Oh Indonesia itu kete. Hanguk ujung sih. 야 너 한국 공격하지 마. 아니야 공격 아니야. 한국 오징어 나면서. 이거 없어. 먹물. 먹물. 잉크. 어 먹물이 없네. 근데 그쪽에는 저기를 하는 거 아니야? 갑오징어를 하는 거 아니야? 갑오징어는 먹물 엄청 많이 나와. 아, 오징어가 내가, 이게 아니야. 오징어를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잘못 주문했나 보다. 다른 종류 오징어가 틀려. 오징어가 틀린 거야. 아, 네. 이름이 갑오징어. 갑오징어. 어, 갑오징어. 그거는 먹물이 더 새카매. 말도 못해. 네, 네. 맞아. 그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새카맣더라고. 근데 맛있어요? 자꾸 해달라고 먹더라고. 해줘. 오케이. 나중에 또 만들어줘요. 오케이. 만들어줘. 다 먹었잖아. 오늘 다 먹었는데? 맛있어. 내가 인도네시아 음식도 다 먹어보고 남들 만나는 바람에 먹어볼 이유도 없잖아. 맛있게 먹었다. 이거 있지? 그렇게 먹으면 어때? 팍! 팍! 해갖고 먹어야 돼. 팍! 하나로 팍 눌러. 그렇게 하고 먹어야 돼. 아! 먹기 힘들어. 아! 웃겨. 엄청 쉬어갖고. 괜찮네, 이쁘네. 반팔 입고 나가려고? 잘 입을게. 오, 잘 어울린다. 오. 하다가 파란색이 잘 봤네요. 맛있게 먹었다. 특이한 요리니까. 안 먹어봤던 거잖아. 설거지. 내가 설거지는
그냥 둬. 아니야, 오늘 한번 그냥 둬. 우리 집에 여기 왔으면 여기 물건은 내가 할게. 그냥 편하게 썼지. 그냥 둬. 그냥 둬.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다 적어놔야 돼. 엄마 미션 줬지, 미션. 상추. 올라가자. 갑시다. 보이나? 예스. 배불러. 배불러? 아메리카노. 아이고 사람. 우리 워킹. 됐어. 토마토. 이거 토마토야, 토마토. 뚜뚜루뚜. 이렇게랑. 봐봐, 너 저거. 뚜뚜루, 나 이렇게. 뚜뚜루뚜, 뚜뚜루뚜.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가. 나중에 볼게. 나중에 볼게.